후 니들은 이런 거 하지 마라. 제거는 좋은데 체력 깎이면은 뒤에 너무 힘듦. 여기 가면서 카드 찾아보고 뒤에 엘리트 잡고 이렇게 합시다. 아이고 세상에. 카드를 제거해도 카드가 거지같이 나오는 거는 변하지 않아요. 35 체력 번구 또 제거야? 약간 좀 희한해져 가는데? 대기 9장이잖아. 배터리 충전, 레이저 포인터. 당장 쓰기 좋은 거는 배터리 충전, 아니, 레이저 포인터죠. 저기 잘수 있으니까 여기서 강구하고, 저기 가서는 잡시다. 그 다음에 자고, 아니, 그 다음에 엘리트 가고, 번구가 또 나왔어? 보스까지 보려면 최적 효과 날려나? 잡목들이야 뭐. 최적 없어도 된다지만 보스는 필요하겠죠. 여기서 가지를? 가뿐가? 최적화 먼저 때리자. 왜 그걸 안 했지? 레이저 포인터를 왜안 썼지? 뭐 근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네. 다음 턴에 최적화 들어갈 거고. 오우야. 아, 수비할 걸. 아야. 결과적으로는 잘 됐네요. 터보. 상공지능이다. 지금 창공 넣는 거는 안 좋겠죠? 배럭이다, 배럭. 배터리 충전. 얘네들 어지러움에서 적당히 생성해서 끝을 내면 되겠군요. 가지님이 내게 속삭이셨다. 어둠 증폭 혼돈.
3. 화염 포션. 5한. 5한추. 포션 상태가 좋으니까 발굴해보죠. 오야. 킹과 간을. 아이고 세상에 이게 뭐야. 이뎀 맞았다. 아 이거 부술 수 있지? 아 이거 부수면은 맥이고체 없어지네. 아, 그래도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좋은 판단이 아니었구나. 어제 좀 찜찜하게 잡았네요. 탐색이라. 투입기. 행용한 망치. 어차피 가진데 행용한 망치 할까? 가진데 뭐. 유물 상태 희한하네요. 강화 못해도 삽질할 수 있으니까 뭐. 삽 쓰게 불 많이 봅시다. 삽질로 간다. 써지다. 참으로 적절한 서지가 아닐 수 없어요. 실과 바늘도 좋고 일제 사격 넣었어야 했나? 어떡하지? 얘네들 너무 센데. 망할. 포부는 왜 이렇게 많대? 실과바늘 순삭. 이거 뭐 전유역학이라도 나오지 않으면은 하하. 빌어먹을 시야 놈들 진짜.
찍기. 룬 축전기 핵분열. 신의 성 광기. 강호도 못하는데 신성 넣을까? 회별? 신성 회별? 인터레스팅. 덱이 좀 많이 두꺼워졌어. 거기서 회별을? 회별특 먹은 다음 다시 지워야 돼. 아이 뭐 지우지 말까? 돈 아까운데. 아이 지우자. 와 대박. 전투에서 처음으로 HP를 잃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 이거지. 더 날차게 보냈다. 와 피찬다. 부팅 과정. 재활용 같은 것도 쉬운 좋을 텐데. 흡혈 달달하네요. 역장. 하지만 역장이 쓸 일은 없었다고 한다. 덱이 좀 희한해지는데? 전투를 하는데 피가 차잖아. 흡혈 달달하다. 오한뿔. 가면. 가면 정말 개꿀이죠. 고통 받으리라. 가지라서 어지러움 대처도 어느 정도 된다. 아, 1댐에 버퍼 빠졌어.
일방어는 좀 투배력이다. 전류타격. 흡혈 또 찾아보죠. 안돼. 빵열탄 발굴 백년퍼즐 흠. 신성 바로 뽑을까? 애매하다. 흡혈은 소멸 아닙니다. 흡혈이 은근히 스톨링 할 만한 구간이 많네. 안정적으로 방어가 되는 디펙트 같은 경우는 흡혈 스톨링이 되는 구간이 있네. 어쨌든 풀피됐어요. 흡혈로 핵분열 노리고 있던 카드였죠. 아이 뭐 번구만 자꾸 전화와. 뭐하는거야. 이놈의 번구 눈에 썩. 이놈의 번구 센데. 이 덱 강한데. 아 요런 것들 다 뽑아서 쓰면 돼. 팽이. 팽이 돌리긴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 낫겠죠. 밀집 포션 여기 또 있다. 아, 나 팽이였지. 젠장. 핵분열은 지금 쓰지 말죠. 다시 시작. 합하기. 번국
6장 들어오지. 에 공허가 이걸 버프 하나 남아있긴 해. 그럼 일단 막을 수는 있어요. 그냥 순전히 체력으로 막는 거지만. 33딜. 게임 양상 정말 희한하네요. 이놈의 터보 트롤만 하고. 뿅. 핵분열 또 나왔어. 구상 있어도 무한까지는 안될것 같네요. 코스트가 좀 전기 역학. 핵 배터리랑 비닐세장 다 좋아 보이네요. 어차피 가진데 핵 배터리를 하죠. 압축 효율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으니까. 물론 압축은 하면 좋지만 이것도 엘리트 잡긴 그르는 것 같으니까 옆으로 쭉쭉 빠지겠습니다. 오야. 답은 핵분열이다. 아, 맞다, 나 발굴해야 되지. 불 하나, 둘, 셋. 좋네요. 보스 까막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파워카드는 조금만 집는 걸로. 재활용 같은 거 나오면은 정말 좋은데.
예, 구스트도 주면서 가지도 볼수 있고 회복 불가? 나 게임? 안 돼. 흡혈이 몇 장인데. 나 게임은 안 돼. 이거밖에 없네요. 나는 점쟁이다. 사실 얘는 전기역학만 있어도 조금 많이 쉽게 잡는데? 원턴 킬 해버렸잖아. 와! 캘리퍼스 너무 좋다. 어랄. 아이고, 유성 타격님. 괜찮아, 캘리퍼스니까. 대개 전기역학 있으니까 그것만 뽑으면 돼. 흡혈 디펙트. 이 모든 건 가지님의 뜻에 따라. 엥. 뭐 괜찮죠. 어차피 버퍼 있잖아. 아이, 백인갑에다가. 아이, 루시비면 쟤는 또 뭐야. 아, 근데 지금은, 인정하기 싫지만, 루시비면 쟤 좋다. 에,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지금은 좋다. 아, 뭔 놈의 스택이 이렇게 많어. 3스택. 그냥 구스트 유물 하나에 핵배터리에 룬십이면 채입니다. 잠깐만, 이제 더 태울 거 없나? 공화라도 태워야 돼? 상태 안 좋아지네, 갑자기. 소멸 더 해야 될거 같은데?
이거 재활용이 빨리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장작이 없잖아. 캘리퍼스 일한다. 노갈? 아니, 46층 노갈이 뭔 그러고 싶니? 웬 하위몽? 제대로 보이네. 너무 시계 맞았다. 까꾸기님만 여기 주무세요. 대비 나왔네. 대비 넣자. 오늘 안 찍었어요. 아, 제거하지 말고 전천 넣을 걸. 전천 씁시다. 멋있거든. 시작할 때 버프 하나 들고 시작입니다. 여기서 흡혈 좀 하면은 피다 채울 수 있잖아. 강몸 팽이 파괴자 아니야. 불편.
아이, 마지막 표 하나 왜 이렇게 안 나와? 끝에 몰아서 나오네. 혼돈 레이저 포인트 무지개. 아이, 뭐 필요 없는 유물만 나와, 삽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삽질했는데, 이렇게. 날 배신했어. 진짜 삽질했네. 야, 핵분열 이제야 나왔네. 말린다, 말려. 여기서 스톨링을 하고 넘어가야겠는데? 흡혈로 피를 좀 채워야. 근데 방어도 안 된다. 냉기고체만 좀 나오면 될것 같은데. 죽겠는데 이러다가? 냉기고체가 안 나온다. 어, 빙하나. 빙하면 되겠지? 나 구상 없죠. 구상은 저번 게임이었지. 위험한 뒤 밀집도 없고 피가 안 차.
그냥 넘어가야겠네요. 죽기 싫으면. 아, 뭐 5반만 자꾸 나와. 회별은 2층 이벤트야. 이렇게 가지밖에 없다는 게 좀. 캘리퍼스 있어서 냉기고체만 잘 챙기면은 될 것 같은데, 냉기고체가 전혀 없고 가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크네요. 여기서 세대 맞고 아, 저놈의 방일판에 쓸 수도 없고. 올라간 힘이 다음 게임까지 넘어가요. 아씨. 와, 이걸 찍기가 맥이네. 공서 지금 빠진 건 괜찮은데, 아씨, 헬월드.
이제 방어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 잡겠는데? 잡았네. 잡았습니다. 진짜 내리 삽질만 했네. 역시 그냥 가지 있으면은 가지 있으면 몰려도 되는구나. 란듐 덱 오른쪽 덱 괜히 가지가 아니야. 저거 달팽이 만났으면은 이거는 100% 졌겠네요. 달팽이 없어서 다행이야. 가렌 흡 가지 랜덤 흡혈 덱.